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대구의 산업 구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는 서비스 산업이 한 73%, 제조업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 다수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대구 경제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건 굉장히 약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셨듯이 그냥 일회성 지원, 스파스 지원만 있었지 체계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대구 경제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이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려야 이분들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네, 이 의원님 후보자를 지정해 주시죠. 자, 홍준표 예.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의 73% 정도 됩니다. 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경제 대책이나 지원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네,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그게 비정상적인 구조죠. 네. 사실상 제조업 종사자들이 많은 도시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도시는 소비도시고 그런 식으로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섬유산업이 쇠퇴하고 난 뒤에 주력산업을 대구에서 키우지 못했다. 앞으로 주력산업을 키워야 한다.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것은 이미 대구의 산업 구조가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이 한 70%가 되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 계량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 산업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분들이 사업 이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좀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용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결혼하면서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경력 증명서를 떼러 갔더니 미용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럼 경력 증명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관리해 주면 그런 데이터를 갖고 취업도 할 수 있고 또는 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경력, 10년 경력자 또는 5년 경력자 이런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좋은 방책입니다. 네. 네, 후보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됩니다. 네. 대구는 섬유산업의 주력을 이루었던 그 시절 이젠 다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대구의 주력산업을 바꿔야 됩니다. 주력산업을 바꾸고 대구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지금부터 만들어내야만이 50년 미래가 있습니다. 사실 포항제철과 구미공단이 박정희 대통령께 만든 것이 50년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겁니다. 제가 후보님의 예. 의견에 동의하는 건 동의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산업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70%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러면 직업을 바꾸고 다른 직종을 알선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럼 어떤 도움을 줘서 이분들이 대구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후보님께서 계속 산업 구조를 변경하신다 그래서 저는 네. 뭐 그것도 되지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여쭭습니다. 자, 김재원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서비스 산업 뭐 지능센터든 지능원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해서 이 데이터를 관리로 함으로써 그 사업자들의 이익을 주자고 저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거점 도시 구축과 연관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니사스 지역 경제 시스템과도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주장하는 이런 지원센터에 대해서 혹시 후보님의 의견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저 데이터 지원센터가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지금 우리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히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뭐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영업에 좀 도움을 주고 할 정도로 한가한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거의 빚더미에 오르거나 또는 임대료도 못 내서 폐업하고 있는데 뭐 그런 데이터 이야기는 좀 너무 한가한 말씀이 아니신가. 좀 죄송하지만 좀 그렇긴 합니다. 당장에 우리가 이제 그 뭐 현금 보상이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지금 김재현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목마른 사람한테 물 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일회성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일회성 지원을 주자. 그럼 항구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를 할 건데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항상 얘기를 하면서 기업을 유치한다 또는 대기업을 갖고 온다 항모기업을 갖고 온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앞으로는 그럼 일회성 지원이 아니고 다른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냐 이거를 고민하지 않으면 늘상 그때 현금 지원, 바우처 지원 이런 일회성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의견을 제가 여쭸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구 서비스 산업 지원센터를 만들면은 그 서비스 센터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다른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밀키트를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밀키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서비스 센터를 지원해서 밀키트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걸로 해서 사업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네. 현실은 지금 당장에 네. 폐업을 하고 심지어는요 관공서에서 지금 폐업 지원을 도와주거든요. 폐업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폐업을 할 때 그 밀린 세금을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대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하는 판에 뭐 10년 20년 후에나 우리가 이제 좀 원할 정도가 아닌가. 저는 당장에 하다못해 한시적으로 뭐 부가세 소득세 면제라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 손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도 좀 해주는 네.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힘든 그 현금성 지원이나 일회성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거대로 하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서비스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